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위 곳곳에 또아리를 튼 채 자리 잡은 뱀들. 하지만 뱀이라고 하기엔 움직임이 없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이거요. 사도오이라고 하는데 뱀오이예요, 뱀오이. 진짜 오이예요? 네, 오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뱀의 정체는 바로 오이.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진 이 오이는 뱀을 닮았다고 해서 뱀오이라고 불립니다. 최대 길이만 무려 2m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길죠? 근데 나무에서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올해 폭염이 너무 심해서 다 탔어요. 네.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눈물을 잠시 거두고 뱀 오이를 더 가까이서 살펴봐야겠죠. 뱀 한 마리 잡았어요. 오! 진짜 잡았네. 네. 어때요? 토실토실하고 꼬불꼬불한 게 정말 뱀 같지 않나요? 진짜보다 더 뱀 같은 뱀오이 고개도 둘러봐야겠지요. 이렇게 웬만한 거에는 놀라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 진짜 뱀 같아요, 뱀. 아, 일반적인 오이하고 전혀 다르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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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해? 아빠 봐. 아니, 진짜. 왜? 징그러워요. 네? 징그러웠어. 일반 오이와는 다른 생소한 모습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는 뱀오이. 그런데도 키우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뱀오이를 왜 키우신 거예요? 보고 키우는 재미도 너무 좋은데 이걸로 대올림픽을 나가거든요. 농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전국 밭과 채소 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는데요. 2년 전에는 길이 1m 44cm의 뱀오이로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뱀오이를 샅샅이 파헤쳐볼까요? 먼저 단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뱀오이의 속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드디어 단면 공개! 언뜻 보기엔 일반 오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니 어때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쩐지 허전해 보이는 뱀오이의 속살. 일반 오이는 씨앗이 작은 반면 뱀오이는 씨앗이 크고 단단해 씨앗은 먹을 순 없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뱀오이를 맛볼 차례. 과연 그 맛은? 아삭아삭하고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제작진도 한 입 먹어봐야겠지요? 맛있죠. 제 식감은 파프리카인데 오이의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